이제 현금이 돌아야지 시골 경제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남서방님의 남서방님의 은근히 시골에 대한 배려네요. 후포리에 대한 배려네요. 그렇게 포장을 하면. 예, 예, 포장. 사람은 사실 습관이 예. 있어서 아무거든요. 쓰신 거 아닐까 싶네요. 예. 오늘 그 모신 손님 소개해 드려야죠. 씨름사위님 이만기 교수님. 예, 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죠 우리 이만기 씨도 사위시네요. 그렇죠, 지금 저도 뭐 결혼 22년 차. 그렇죠. 처가에 이렇게 가는 주기는 어느 정도 되세요?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갈 때도 있고. 멀어요? 멀어요. 어? 어딘데요? 포항이거든요. 아니 후포리가 더 멀어요? 포항이 더 멀어요? 당연히 후포리가 멀죠. 아니 포항인데 1년에 한 번 가세요? 이만기 씨, 네? 강제 소환 합시다 안 되겠어요. 아니, 여기에 나오면은 강제 소환 당한다는 강제 소환 당한다는 소리가 목소리. 아니, 됐습니다. 그냥 차량을 타시고 네. 예, 포항으로 저희가 직접 모셔다 드려서 저도 차 있습니다. 그 차 뿐이 아니고 진짜 강제 싫어 하신다. 왜 강제 소환을 치시냐. 아니, 어디로 이런 프로그램 다 있어요. 아니, 못 갈 때 내가 가기 싫다는데. 못 갈 때 가는 것도 아니고 처가에 가시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내가 저한테 왜 여기서 보내냐고. 알겠어요. 딱 걸렸어요. 네. 딱 우리가 찾던 꼭 캐릭터입니다. 꼭 보내고 말. 저는 절대 안 가요. 어, 참 신기하시네. 고집 있으시네. 이런 분도 진짜 최초예요. 네. 아, 갑자기 덥다. 아니 이소방님은 장모님한테 선물을 잘해드리는 사위신가요? 선물은 제가 잘 안 해요. 뭐예요? 가지도 않고 선물도 안 뭘 하시는 거예요? 병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보내세요? 근데 거의... 간제소만 내야겠어요. 간제소만 내야겠어요. 찬스 한 번 쓰세요. 패스. 아, 그 돼요? 네. 네. 패스? 패스? 패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 형수님 지난주에 방송 네. 나갔는데 어때요? 주변 반응 어땠어요? 아 진짜 전화번호를 모르냐고. 저는 그게 제가 이렇게 바꿔주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좀 이해를 못하시고 아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주식이 네. 그냥 반토막은 반토막도 아니고 5분의 1토막 그건 또 뭐야 5분의 1토막 그러니까 저는요 네. 저희 집 주식은 저희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마음에서 그냥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흥분도 안 하시네요. 네. 워낙에 여러 토막 우리가 흥분하고 오히려 차분하시는데요. 예. 네. 네. 근데 5분의 1이라도 남아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네, 주식은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 돈이 비슷비슷하시네. 어? 좀 조망하냐? 관계가 뭐 인사 정도 할 정도. 당신이 전화 좀 해서 장모님한테 전화번호 모를까? 나도 그 사람 전화번호 모르겠다. 장인 어른한테 제가 전화드리는 게 없었죠. 아, 그럼. 예. 예. 아, 건강하십시오. 네, 이 집에 둘이 앉아 있긴 처음이다. 과일. 아유, 예. 이거. 상남자잖아요. 손톱으로 손톱으로 지금. 아니 힘. 여기 홍로인데 요새 아주. 아, 요새 근데 센데요? 아, 맛있죠. 원래 이놈. 아니, 너무 그러지 마. 칼로다가 씹어. 네. 어, 제가 좀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바로 했었는데. 어? 끝까지 칼로 잘라서 바로 마무리 했던 손으로 그러니까. 자네 나이가 모든 걸 다 맛있게 먹어서 좋아. 어색하네. 오늘 이렇게 앉으니까 아니 자네 나한테 네. 뭐 좀 너무 무뚝뚝하다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제가요? 아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뭐 저 밑에 오면 내가 그냥 왔나 그러면 내일만 보잖아 내가. 아 저는 좋고. 오히려 좋았죠 저는 이게 저도 원래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사나이가 이렇게 뭐 말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의 어떤 그 진심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난 자네는 속에 있는 얘기 죽을 때까지 뭐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 오늘도 그렇게 1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네? 아, 네? 서운하지 마봐. 아이, 많이 서운하셨나요? 뭐 지난 얘기지만은 난 자네한테 이제 미안한 게
난 자네한테 좀 미안한 게. 아유, 제가. 그, 아니, 그거 있어.